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망리뷰. 오늘은 사실 망리뷰가 아니고 어제 본 영화인데요. 리뷰를 좀 늦게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도 좀 늦게 본 편이에요. 개봉한 지 일주 지나서 본 드림이라는 영화입니다. 드림은 일단 뭐 이병헌 감독의 영화죠. 무엇보다 이병헌 감독의 대표작 하면 이제 극한 직업이 대표작이 될 텐데요. 네, 이병헌 감독이죠. 대표작은 이제 극한 직업인데 좀 극한지역 이후에 상업영화로는 이 영화가 제작은 2023년,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2년 정도 전에 완성이 된 것 같은데, 개봉 시점 못 잡고 있다가, 역시 좀 늦게 개봉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2023년, 4월에 개봉을 했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관객 동원에 지금 100만 관객이 좀 안 된 정도, 90만 정도의 관객이 들었네요. 배우의 이름값도 스타 캐스팅에 비하면 좀 부족한 성적입니다만, 나름 흥행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실입니다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완성도에는 더 만족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병헌 감독의 영화가 좀 이렇게 편차가 좀 성적에 있는데, 이 영화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영화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목도 이렇게 달았죠? 일단 평점을 보시면 2개 반에서 3개 정도의 평점들이 이제 별점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 20일 기준이고요. 제 생각에도 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영화가 이제 전에 극한 직업과 비교를 해보자면 좀 패착들이 좀 몇 개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영화, 이 얘기를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극한 직업을 예로 들자면 사실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이 몇이나 계십니까?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전 봤었는데 지금은 서비스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중국 영화인데요. 비밀경찰 랍스터캅이라는 영화로 공개가 됐고요. 이 영화는 극한 직업의 리메이크는 아니고 시나리오를 공유해서 한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되게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 특유의 빠르게 속사포처럼 주고받는 스크루볼 코미디 식으로의 그런 농담들이 주고받는 그런 경쾌함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는 좀 그런 면이 부족해서 좀 재미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의 영화였습니다. 반면에 또 이병헌 감독 전작 중에도 이런 영화, 바람바람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스물 이후에 이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원작이 있어요. 희망에 빠진 남자들이라는 체코 영화인데, 이 영화 사실 좀 소재적으로는 한국에서 환영받기 좀 어려운, 정말 바람피는 남자들의 이야기고요. 얽히고 삭힌 좀 되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유럽 영화 특유의 좀 그런 낙천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좀, 나름의 또 성찰도 좀 있고, 그런 체코 영화였습니다. 희망에 빠진 남자들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국식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각색한 영화 바람바람바람이거든요. 이 영화는 역시 또 그 말맛의 재미 원기가 원작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영화였던 생각이 들어요. 이병헌 감독이 사실 이렇게 드라마 자체를 잘 짜임보다는 좀 구성 자체를 좀 이렇게 모아서 확실한 컨셉이 잡혔을 때 영화가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 코미디에 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도 좀 그런 편이었고, 그 다음에 스물이라는 영화도 그 캐릭터성이 좀 두드러진 배우들과 합이 잘 맞고, 그런 농담들, 그러니까 되게 시니컬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병헌 감독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른 인물들이죠. 사실 코미디 영화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병헌 감독의 영화들에서는 좀 특히 그걸 두드러지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속물이죠. 그런 것들을 좀 속물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드림이라는 영화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자의 스토리는 있죠. 드림이라는 영화에도 등장 인물들이 일단 주인공의 이제 윤홍대라는 인물이, 박서준이 이제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 영화를 사실 끌고 가는 인물은 이 윤홍대 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홍대가 되게 속물적이고 되게 공격적인 그런 트러블 메이커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감화를 받아서 이 자기도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떠밀려서, 이제 코미디 상황이죠. 떠밀려서 홈리스 월드컵의 감독
감독을 맡게 되면서 참여하면서 감을 받는 거예요. 사실 관객이 그 감정이입을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유동대라고 하는 인물이죠. 사실 뭐 홈리스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개인 문제에 떠밀려서 사실 남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 비슷한 유형의 캐릭터로 이제 아이유가 연기하는 이소민 PD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열정페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설정상에 말할 때 언급이 됩니다만 말 그대로 열정페이만 가지고 퀄리티가 좀 좋게 뽑아내는 다큐멘터리 PD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출 개념이 있고 그 눈물을 쥐어짜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이 이제 드림의 나머지 구성원들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요 나머지 캐릭터들이죠. 배우들은 다 기라성 같은 한국의 조연 배우들입니다. 김종수 배우, 뭐 이제 나름의 이 별명을 붙였어요. 올드보이. 그 다음에 고창석 배우, 핵궁댕이라고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반치광이라고 붙어 있는 손범수 배우. 그 다음에 한국산 호랑이 김인선. 이라고 해서 이현우 배우고요. 그다음 앵그리 키퍼 전문수 역할을 양현민 배우. 그다음에 밀림의 왕 홍한표 배우 이렇게 캐릭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캐릭터 코미디의 특기를 좀 살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소재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실화를 코미디로 각색을 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캐릭터가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윤홍대와 그 다음에 이소민 이 캐릭터가 이쪽에 로맨틱 코미디 같은 관계를 초반에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캐릭터 소개들이 영화의 초반부에 항상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영화에서 사실 수미상관을 이루는 건 윤홍대의 스토리예요. 윤홍대란 인물은 그러니까 막 이 장면 그 예고편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만 상징적인 장면이죠. 약간 좀 지나치게 길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프로 축구 경기예요. 좀 사실감이 좀 떨어지는데 대전 하나 그 대전 FC 구단이 이제 좀 후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상대팀 가상의 프로팀 인물로 지금 강하늘 배우가 특별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인공 윤홍대 캐릭터가 이제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캐릭터 자체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해외 진출을 앞둔 강하늘 캐릭터, 강하늘 같은 멤버 친구죠, 같은 멤버의 질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인물, 그러니까 2등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뭐 유망한 선수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외 팀에 나갈 정도는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빚을 지고 있는 해맑게 빚지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이병헌식의 캐릭터인데 죄짓고 살지만 죄지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제 애증 관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 지점을 파고드는 이제 지금 기자를 이제 아주 혼내주고 있는 바람에 스캔들이 나는 뭐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친 거죠. 이제 이런 캐릭터를 지금 캐릭터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이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현실적인 얘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풀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 캐릭터 코미디처럼 풀어버리니까 영화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되게 그 찰진 대사들이 앞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이 윤홍대 캐릭터 박서준 캐릭터죠. 그 다음에 아이유 캐릭터 이 PD 캐릭터가 서로 만났는데 이게 딱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대로 스크루볼 코미디라는 게 애초에 이제 헐리우드의 그런 말을 주고받고 빠르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농담과 이제 패브를 찌르는 이제 그런 공격적인 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는 그런 방식의 어떻게 보면 그 공식대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두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변화한다는 얘기가 이제 결국은 이 두 남녀 캐릭터가 이 홈리스 월드컵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고 떠밀렸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게 메시지예요. 좀 처진다고 낙오되면 잡아줘야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각자 사람이고 그 홈리스가 되는 과정 자체가
사연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뭐 길을 겪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의 그 낙오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 홈리스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그 상황의 스토리들이 일종의 단편적으로만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영화의 톤 자체가 너무 밝게, 그러니까 이병헌 감독 특유의 이제 그런 밝은 톤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의 진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 속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홈리스 월드컵은 개최가 매년 되고 있는 대회예요. 그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홈리스 월드컵의 홈페이지를 네. 이게 또 갑자기 또 이게 마우스가 안 먹네요. 네. 탭이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홈리스 월드컵의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지금 대회가 나옵니다. 사실 영화가 부다페스트에서 촬영을 했던데 정작 홈리스 월드컵 실제로는 부다페스트에서 열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적어도 홈페이지 상황 같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암스테르담, 오슬로, 뭐 2010년도라고 그러면 아마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에서 했던 대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 속에 용병으로 브라질 용병들이 등장을 하나요? 아마 이제 대회 그 홈리스 월드컵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구성을 갖추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그 사연들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고창석 배우는 그 너무 착해가지고 비포증한테 잘못 써가지고 떠밀려서 결국 홈리스가 됐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 영화 배경에 나오는 뒷모습이 보이는 그 딸 재혼을 해서 이제 전처가 재혼을 해가지고 호주로 이민 가게 되어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짧은 생활 딸과의 짤까지 이별까지 짧은 생활을 위해서 이제 박서준 캐릭터가 이제 윤홍대가 이 자기 집을 좀 빌려준다는 설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좋아하는 지적장애인 그 일종의 여성이 있는 거죠. 그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는 좀 로맨틱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있는 가장 큰 형님이 연기를 하는 김종수 캐릭터의 경우에는 과거에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이제 결국 사업을 말아먹고 IMF 때 사업을 말아먹고 이제 홈리스까지 왔고 이제 가족들한테 좀 죄진 사람, 잘 나갈 때 나쁜 짓 많이 하면서 죄졌던 사람으로 이제 지금은 그 죄진 것을 후회하고 있고 딸에게 용서받고 싶어하는 남자 이런 남자의 설정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시파적인 얘기들이죠. 이 캐릭터 이연우 배우인가요? 이분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자기 그러니까 사랑했던 그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여자친구를 잃게 되었던 그런 좀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는 좀 설정이 두 캐릭터의 경우에도 같은 멤버입니다만 약간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그냥 단적으로만 조현민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전직 조폭 출신이라는 설정인데 조금 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는 말이 없는 인물이 갑자기 이제 중간에 영화 중간에 커밍아웃을 한다는 뭐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사실 캐릭터가 이 영화가 1시간 59분짜리 영화고 상업영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까 중심인물은 어쨌든 간에 이 윤홍도 캐릭터예요. 윤홍도 캐릭터의 서사만으로도 사실 이 영화가 좀 벌려놓은 판이 큽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이 지금 이 나머지 캐릭터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 두 캐릭터 지금 요 1, 2, 3 네, 한 네 캐릭터 정도에 대한 얘기들만 좀 할애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에피소드, 그래 플래시백의 일부 정도만 차용되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녹아들어야 될 이 윤홍대 캐릭터가 그 이들의 사연들을 갖다가 전해드리는 방식들은 뭐 아이유에게 설명을 듣는다거나 다른 주변 인물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직접 개입하는 인물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금 영화상의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두 캐릭터. 이 사연에만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곧 이 곧장서 캐릭터하고 그다음에 이 손석범 씨죠. 이 캐릭터에만 좀 끼어들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결국은 이제 휴먼 스토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재고 그 소재 속에서 스포츠 드라마이기도 한데 정작 이 영화는 스포츠 드라마로서의 매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소재가 축구일 뿐이고 주인공이 축구선수고 프로축구선수고 결국은 이제 연예계로 이제 잘생긴 외모 때문에 연예계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설정들은 좀 다분히 좀 인위적인 설정인 것 같고요. 그 설정 속에서 정작 스포츠 캐릭터로서는 좀 희화의 의미 그러니까 실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마의 공식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약자가 어떻게든 성장을 해나는 성장서사가 전적으로 스포츠 이 팀 자체에게도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영화에서 충분히 이렇게 마음에 닿아올 정도의 실력적 향상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결국 중심이 되는 인물인 윤홍대가 이 팀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동질감을 느껴서 이 대회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핵심 플롯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나머지들과 같은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같이.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들의 대회를 홈리스 월드컵의 대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홍대가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축구선수로 다시 복귀를 해서 그 경기장에 이 선수들, 이 홈리스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과 윤홍대의 주변 인물들, 아이유를 비롯한 나머지 주변 인물들이 와서 응원을 한다는 설정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돌봐야 된다는 메시지 현실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주체 자체가 이 윤홍대라는 인물이 돼버리면서 결국은 영화 자체의 내용이 분산돼 버려요. 메시지 자체가 흩어져 버리는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장르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코미디 장르 영화잖아요. 근데 그 코미디 장르면 이 장르의 한 좀 단선적인 이야기로 좀 흘러가면서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주플롯에 맞춰져 가면서 주변의 이야기들이 좀 위기를 겪으면서 펼쳐져 가야 되는데 그보다는 자꾸 얘기가 새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말장난이 또 유효타가 별로 없고 그런 얘기를 펼칠 만한 펼치기에는 이런 좀 서정적인 장면, 이 어떻게 보면 심파코드라고 말하죠. 그러네요. 실제로도 그런 사연이 있을 거니까 그런 설정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구조상으로. 근데 그게 효과적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상적인 장면은 지금 이 사회단체, 빅이슈 코리아가 실제로 배경이고, 빅이슈 팀이 이제 홈리스 월드컵에 참여하는 한국 팀이기도 한데, 이 단체에 있는 인물이 이 지금 여기 계신 캐릭터죠. 예, 요 분이에요. 지금 요 분이죠. 네. 허준석이라고 하는 인물. 허준석 배우인데 황인국이라는 인물인데 이 캐릭터가 그 기업에게 후원을 거절당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직접적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장면들 같은 좀 일부 괜찮은 설명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 일반 대중의 관객들도 좀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실화가 주는 감동의 메시지를 오히려 잘 살리지 못하는 스타 캐스팅의 일단 그런 부분들 상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독이 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조금 기대치보다는 많이 부족한 영화로서 이 드림이라는 영화가 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병헌 감독이 약간 극한 직업의 경우에는 그 뚜렷한 코드가 있죠. 이쪽에 그 형사 4명이 그런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으로 덜 떨어져 있는 캐릭터들이죠. 그 원래 애초에
그런 무모한 작전을 펼치게 된 이유가 실적이 부족한 이유들 때였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영화의 반전 이 코드가 이제 후반부에서 액션 장면에서 실제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들이 잘 드러나면서 오히려 재미를 줬는데, 이 영화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화 같지 않은 설정들 정도로만 영화가 마무리가 돼서 영화적인 좀 재미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었느냐. 차라리 과감하게 그런 스크루블 코미디식의 그런 대화 장면들, 농담 따먹기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게 좀 더 정통법 같은 사실적인 드라마로 갔었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약간 유머 코드를 넣는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가 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거든요. 후반부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결국은 이제 윤홍대라고 하는 캐릭터가 속물에서 그리고 시니컬한 사람에서 좀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얘기, 성장을 이룬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다양한 캐릭터에 등장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돼버리고, 그것들이 정작 윤홍대라는 캐릭터하고 연관되는 서사는 또 충분하지 않아서 뭐 결정적 서사가 주어지긴 합니다만 주어지지 않으면서 영화 자체가 좀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 소감은 좀 그래서 영화 오히려 저는 월드컵 파트 이런 파트에서 오히려 몰입이 안 되는 그런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그 되게 나름 달려가는 카메라 같이 영화적으로 좀 찍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포츠 영화로서의 그런 박진감 같은 게 너무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드림, 뭐 제 나름의 리뷰를 좀 남겨봅니다. 로코를 로맨틱 코미디를 꿈꾸다가 꿈꾸었던 휴먼 드라마로서 결국은 실패하게 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